다시 바뀐대. 요거트 먹으면 되겠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엄마한테 삐졌어요. 왜냐면 엄마가 아침부터 카톡 하느라고 진짜 엄청 늦장거리고, 아니 카톡을 할 거면 솔직히 다른 걸 하지 말지. 진짜 짐도 꼼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써야 되고, 선크림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다 발라야 되고, 그 꼼꼼하게 다 따져가면서 카톡, 모든 카톡 다 답장하고 나온다고 진짜 엄청 늦장거려서 지금 어제 출발하기로 한 예상 시간보다 한 1시간 늦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카톡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오고 있어요. 진짜 봤죠? 핸드폰 손에 들고 있는 거. 아무튼 저희는 오늘 포르투갈 해안길에서 빠져나와서 내륙길에 있는 도시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는 공식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니라서 마킹이 잘 안 돼 있고 구글맵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길도 잘 모르는데 오늘 정말 걱정됩니다. 아니 이게 저기 시작점 있잖아. 저기 시작점 원래 저길 따라서 쭉 왔어야 되는데, 근데 저기도 있어. 여기가 끊겼나봐 사용한다고. 그래 참네. 엄마 안 궁금하잖아. 우리 어제 마지막에 오면서 사진 찍은 데 있잖아. 그 강을 오른쪽에 끼고 이렇게 쭉 가는 길이 있고, 아니면은 용수로 이거를 따라서 가는 길이 있는데 이게 더 좋다고 그랬어.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순례길 이렇게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이쪽 루트로 많이 온대. 근데 한국인들은 이쪽으로 많이 온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정보 찾는 데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이 길을 따라서 쭉 걷는 걸 좋겠지. 어? 여기 노란 화살표 있어. 대박. 어? 대박 대박. 그럼 이쪽으로 가야겠다. 아니 어떤 사람은 저 고속도로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 차들이 쌩쌩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고속도로 타고 가면 재미없으니까. 이따 하겠지. 공부로 가자 이런 거. 응, 그래, 너 골목으로 가려고 했어. 근데, 노란 화살표 있어서 너무 반가워. 아, 날씨 좋다. 어디? 레몬 어딨어? 내가 좋아하는 레몬. 빵의 진리. 맞아. 베이킹의 진리. 화살표 색깔도 레몬. 여기까지 용수로가 이어지다니. 신기방기. 진짜 저 화살표 안 봤으면 진짜 완전 잘못 갈 뻔했다. 그치? 돌길 걷다가 흙길 걸으니까 흙길이 그거엔 더 좋잖아. 무릎이랑 발에는. 그래서 뭔가 진짜 엄마가 한 건 했네. 아 흙길이다. 흙길인 건 좋은데 그늘이 있으면 더 좋겠다. 나? 와!
파리. 여기 어떡해. 여기 어떡해. 띠로리. 극복. 와, 여기 그늘인가? 어. 응. 어, 안 보여? 어? 보여. 엄청 터덜터덜 걷는 거 알아? 아, 그래? 뒷모습 찍어줄까? 그래. 날이 나오는 데까지 좀 가면 말을 해. 반 이상 온 거 같은데? 한 15분 가면 마을 나오니까 거기서 쉬자. 어제는 오는 길에 엄마가 엄청 수다쟁이였는데 오늘은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와. 그건 그렇지. 맞아. 대박. 엄마, 우리 드디어 입성했어. 내륙길에. 여기 센트럴 있잖아. 감격스럽다. 마을이야, 마을. 아, 공동묘지다. 네? 어. 우와. 와, 잘 해놨다. 그니까. 이거 얼마 안 돼? 어, 여기 성당이다. 어, 들어가 보자. 엄마 무슨 뒷모습이 기도하는 것 같아. 그니까 그 옛날에 신기해. 아까 화살표가 이쪽으로 되었던 것 같은데. 엄마 여기 카페야. 들어갈까? 국민맥주. 아, 사실 시원한 음료 마시고 싶었는데 없어서 차라리 맥주가 나을 것 같아서 맥주 마시기로 했어요. 여기도 그냥 순례자 그걸로 되게 유명한데요. 아, 여기 있다. 올라. Yes, dinner, but only 7 o'clock. 오브리가다. So, two glasses with one wine. Okay, won't keep. Wow. Wow, 우리가다. 어, 이거는 대구 튀김. 이거는 그 콩이랑 뭐지? 밥? 죽? 아무튼 맛있겠다. 죽이라고 해야 되나? 먹자. 맛있지? 약간 한국의 그 뭐지? 그 야채전 비슷한 느낌 아니야? 대구인데. 맛있다. 이 집이 유명한 이유가 있었어. 괜찮은데? 뭔가 완전 건강식 느낌? 뭔가 시래기. 시래기야?
맞고. 딴 사람들 전부 다 순례자 메뉴를 먹고 있어요. 태국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태국 같아. 맛있어. 이렇게 많이 먹고 18유로 밖에 안 나왔어요. 도장도 받고 방명록도 남기고 이제 알베르게 가서 쉬어야지.